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320억이 된 그템 세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전체적으로 아이템을 다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무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템 설명이 안 나와 있구나. 어제 하다 말아가지고 하나도 살게 없어가지고. 엠블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커네이터 이거 들고 갈 거고. 반지 넷짝 들고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귀걸이는 일단 킵하고 나머지는 이제 살 예정입니다. 나머지가 다 바꿔야 돼가지고 320억으로 돈이 안될 때는 아마 카루타나 벨트 쪽으로 해가지고요. 빠질 예정입니다. 카루타나 벨트로 해가지고 나머지 부위를 좀 내리고 돈에 맞춰서 나머지 스펙을 좀 깔끔한 걸 살 예정입니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둘다 신상 아이템인가요? 애매하다. 아, 레전더리 유니크로 좀 사고 싶긴 한데. 이게 제일 난 거예요? 그죠. 아, 에디 때문에 안될것 같고. 그나마 나쁘지 않은 거 있지 않았었나요? 없다, 그죠? 패스? 오케이. 애매하지? 고속모드. 애매해. 무기 없는 것 같은데? 아, 20성. 뭐, 작투 이상한 것 같은데? 그치? 93, 27, 15. 25? 없다. 패스? 하시지요? 애매하네. 아이고, 나 뭐하니?
잠깐만요. 아, 딱히, 아, 이거 사고 싶은데? 그런 아이템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000 진짜 많다. 아, 잘 써봐야 레이우란 말이야. 필 받는다. 그러면 이제 하나 느낌대로 사줘야지. 이거 좀 내려왔다. 어제 70억 아니었나? 3억 내려왔는데? 아, 이건 18%네. 야, 이것도 나쁘지 않다. 고민해 볼 만한 것 같아요. 18%라 가지고. 신상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아, 이탈. 박무가 필요하면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지? 아, 이 캐릭터는 박모가 없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것도 이탈이다. 신상인데. 아. 아, 난 70억짜리가 마음에 드네. 이거. 아, 이거 말고. 70억짜리 어딨냐? 67억으로 내려. 아, 나쁘지 않지 않나? 꼭 보보공을 사야 됩니까? 그 비싼 거를. 아, 67억짜리. 신상 어떠신지요? 이거 괜찮다, 이것도. 애매하긴 하지만은, 한번 고려해볼 만한 아이템인 것 같아. 괜찮네, 60억짜리. 깔끔하네. 이거 괜찮다. 좀더 버텨볼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걸 52억에 사가지고 올렸구나. 65억에다가. 아유, 아깝다. 52억이었으면은. 보조 엄청 많네. 그 왔다 갔다가.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67억짜리. 깔끔하니 좋은 것 같은데. 어차피 사냥 위주의 플레이가 일단 되고 나서 맞추는 게 낫지 않을랐나. 그 다음 어차피 쌍레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공포에 대한 생각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이냐?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내 캐릭터였으면 샀을 것 같은데. 내 생각이 잘못되는 건지, 사냥 위주의 저인 공포의 영향이 안 좋은 것인지. 35? 1.5주. 어차피, 아, 근데 엠블렘을 먼저 돌릴 수가 없으니까. 아, 나는 공포 좋아하거든요. 나는 저런 거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어차피 나중에 가서 쌍레 맞춰서 보보공으로 바꿀 거면 굳이 보보공을 지금 사야 되나? 레이어밖에 어차피 못살 텐데.
보공 안 산다고 보스 안 돌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은데. 아, 저거 사야 될거 같은데. 락기에는 이것도 좋아 보이네. 맞는 거 같은데? 좋아야 될거 같은데. 맞는 거 같은데. 아,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나머지 부위를 좀 낮출 거예요. 나머지 앱솔이라든지 부위를 좀 깔끔하게 하고 벨트라든지 카로타 쪽을 낮출 거예요. 나머지는 나중에 맞추는 형식으로요. 나머지 12성 이렇게 애매하게 안 맞추고 17성으로 깔끔한 걸로 맞출 거라 가지고 가져옵시다. 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중에도 정말 잘 팔릴 아이템이라서 가져와야 될것 같아. 이거 53억 아니야. 가져와야 되는 거 맞는 것 같은데요. 가져옵시다. 먼치의 감입니다. 믿습니다, 먼치님. 2.5줄에 104초. 이건 가져와야겠다. 미안, 가져올게요. 가져옵니다. 의견 한번 들어보고요. 이건 가져오는 거 맞는 거 같아.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가져와야 될거 같아. 2.5줄이라 이거는 나중에 해도 너무 잘 팔릴 아이템이라 제가 가져올게요. 저만 믿습니다. 전 저를 믿습니다. 오케이. 이거는 한줄 띄우는 거는 별로 안 어렵고요. 문제는 자기 옵션 띄우는 건데 그거는 해볼 만해. 아, 해볼 만하지. 그렇게 따지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LD가 2.5줄이라는 걸 감안하긴 이것도 추업이 더 좋단 말이야. 이게 더 좋단 말이야. 아니랬습니까 저? 아,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아. 아니랬나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지만 저건 기대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쌍크댐이 나올 수도 있지요. 아, 여기까지. 오케이. 더 말하지 마. 안 좋아 보이니까. 아, 이것도 괜찮았던 것 추억이 좋아가지고, 아르키. 아, 또 러퍼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아, 그렇지, 그렇지. AD가 있죠, 먼저. 하지만 저거는, 오로지 주스템만 104하니까. 아,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위안 삼아. 나중에 팔 때도 손해보는 아이템이 아니니까. 아, 나패드, 나패드. 나쁘지 않아요. 야, 이거 괜찮다. 가성비 좋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솔직히 비싸요. 비싸지. 아, 근데 신발이 살게 없다. 아, 장갑은 잘산것 같아요.
삼겹살 산거 같아.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아래 것도, 아래 것도 괜찮았던 거 같은데. 좀더 고민을 해볼 걸 그랬나? 둘중 하나였던 거 같은데, 그치? 신상 아이템은 뭐야, 신상? 신상? 660. 두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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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가입만 빼면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가입 플러스네, 그지? 이것도, 이거 자기 덜 됐네. 그럼 이건가? 하긴, 이것보다는 이게 낫긴 하겠네. 35. 30억짜리가 제일 난것 같다, 그죠? 근데 또60 내보면은 요건 기다림 나올 것 같은데. 기다리면 되는 것 같아. 37. 18성. 와, 18성인데, 원래는 저걸로 따지고 보면은, 이게 30억짜리야. 별 하나에 8억이다. 그렇구만. 이게 22억이야. 진짜. 이건 왜 28억이야? 100초에. AD공 16에 15%? 18성? 사볼만 하긴 한것 같은데? 30억짜리. 고민해볼만 하네요. 살 거면은, 이거보단 차라리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왜냐?
이거 완작 되어 있고, 이거 2작도 남아가지고, 추억도 이게 더 좋고. 다음은 고려해 볼 만한 게, 이건가? 25억짜리. 아, 5억. 이것도 나쁘진 않긴 한데, 가이시 이가 된단 말이죠. 결국에 팔레기 팔레이즈 나중에. 그렇죠. 아, 코 막혀 죽겠네. 아, 이거 어제도 있지 않았나? 구미가 당기는 아이템은 이거요. 이건가? 05의 럭키. 허허. 허허. 이게 더 많이 오르네요. 왜 그러는 거죠? 25, 26, 66, 68. 아, 올챗의 럭키인가 보네. 08. 와, 이거 좋다. 08에다가 럭이 11 올랐네요.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요것도 나쁘지 않다. 큐브 해야 되는데. 하긴, 그렇게 따지고 뭐 이것도 그렇긴 하지. 여기서부터는 레전이니까. 가격 대비 이렇게 괜찮긴 한데. 아, 공부. 아, 이런 게좀 깔끔하긴 하죠, 솔직히 말해서. 공구에 럭이로 오른 건데. 이게 아까 전에 위에서 봤던 거랑 똑같거든요. 대신에 이건 에픽이라는 점인데, 에픽의 리스크 장점도 있긴 하죠. 위에 거 들고 올까요, 그냥? 비슷한데, 어차피. 어차피 22억 선이거든요, 가격이 다. 아, 돈 떠주고 들고 올 만한 거는 딱히 그렇게 없는 것 같고. 비슷하니까요. 어차피 다이 가격 선이거든요. 비슷한데. 요거 아니면은, 요거 중에 선택하면 되겠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이거보다 사도 되겠습니까? 네네, 요거 그냥 사볼 만한 것 같은데. 네네, 딱요 정도 가격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치? 이거죠? 럭 6이 붙어 있긴 한데 이게 더 좋아. 자기 럭이의 공이 올랐어. 요게 나 어차피 근데 그대로 쓰고 그대로 팔아야 돼가지고. 아,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위에 거 사도 되나요? 위에 걸로 삽시다.
이게 걸로? 오케이. 그냥 시가니까는 그냥 이걸 가져옵시다. 어차피 비슷하거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얼마 남았죠? 가져오고. 자. 요거 좀 스샷 하나 찍어놔야 되겠다. 원래 몇이었는지. 스샷. 스샷. 됐나? 장갑은 나중에 돌리는 거 생각해보고요. 이렇게 하고, 망토 없고, 신발 없고, 상하이 없고, 벨트 없고, 무기 없고, 아, 끝난 거 같은데?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거 같은데? 모자는 무기를 보고 나서 해야 돼가지고. 모자를 카루탈 샀는데 무기가 뭐야? 리벤지 가즈가 들어오면은 상관없는데 모자를 카루탈 안 사고 리스콜더가 들어오면 카벨트골 가야 되니까 카퀸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빠져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될거 같고 아 본주님께서 열심히 카운목을 잡고 있겠죠. 카운목을 잡고 있으시겠죠. 한번 연결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중이셨군요.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나머지는 이제. 뭐였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아, 지금은요? 좋아요, 좋아요. 네네. 제가 설명해 드렸죠. 우리의 네네. 세팅은, 나머지 카루타 쪽이나 벨트 쪽을 좀 약하게 해가지고, 나머지를 깔끔하게 사는 걸로.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진행 중입니다. 숄더를 샀는데 이거는 약간 정가 느낌에서 왔다 갔다 거의 그런 거 같고요. 듣고 계시지요? 네네네. 장갑은 에디가 2.5줄에 윗잠을 돌리긴 해야 되는데 약간의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나중에 맞춰지면은 그래도 본전치기 이상은 받을 것 같아요. 아, 네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일쯤 한번 보시죠. 네네. 253억이 있는데 더 들어올 가능성 있습니까? 조금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미리 이런 거 얘기해줘야지. 뭐 나중에 뭐 갑자기 돈이 들어오면 템이 좀 아까우니까. 열심히 경부 9개 파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회차 세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지요. 나머지는 일단 할게 없어, 그죠?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일단 여기서 맞추면 될것 같은데. 그죠? 여기서 일단 맞추고요. 장갑하고 숄더. 그럼 이거 녹화 종료할게요. 고맙습니다.